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은 완전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네. 이때는 사자도 다착했고요. 여기 찰지. 진이의 허리띠라는 닮은들을 받았어요. 슬프게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도 깨어지고 말았지요. 네, 여기 눈이 커졌죠. 이렇게 딱 눈이 커졌어요. 죄가 온 세상에 퍼지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싸우고 도둑질하고 놀리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친한 사이도 깨지고 말았어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통해 우리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 우리 봤죠, 저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할 수 있나요? 아니요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예수님은 3일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서 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어요. 맞죠? 왜안 되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살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이었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실 거예요. 네. 모두 다 기뻐하고 있죠. 다윗이 적들을 물리치다 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었어요. 예수님들 믿는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한번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활동해볼게요. 시작. 뒤죽박죽 이야기. 너기. 네, 이건 너기. 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번째로는 죄.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오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으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마쳤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영어로 해볼게요. 그럼 안녕.